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서 예고를 해주신 것처럼 참 관심이 많은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아, 정말 들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하는 일, 예. 삼성바이오로직이 하는 일, 그리고 신라젠, 네, 바이로메드에서 하는 일, 그 기업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투자가들 보통 액티브한 투자 500만 명이라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예. 몇 분이나 계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솔직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올해 정말 이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것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는데, 네, 셀트리온이요, 2017년에 109% 올라갔습니다. 2018년에 고점 기준 77%. 어저께 떨어졌다 하더라도 47% 올라갔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대단하죠. 작년에 145%. 이거는 연초 대비 연말 가격 고점이 되겠고요. 2018년도 고점 기준은 26%, 어제 기준은 21% 올라갔으니까요. 한마디로 이들의 주가 상승 엄청나고요. 주에 이런 거 꼭 갖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예. 부러울 뿐이죠. 예. 시가총액 상위 비중도 당연히 그러면 엄청 늘어났겠어요. 지난 1년 동안에 다 100% 넘게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박인데요. 어저께 현재요. 어저께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쭉 찾아봤거든요. 시가총액을 1위부터 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위고 311조, SK하이닉스가 60조, 셀트리온이 40조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떨어져도 40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36조, 현대차가 또 여전히 35조. 그러니까 현대차가 5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예. 포스코가 30조,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9조로요. 1위부터 10위권 중에 새로 들어간 게 딱 두 명이다 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LG화학, 네이버, KB금융이 10위권까지 올라와 있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포스코랑 삼성바이오로직스랑 1조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네, 이제 주가 상황 어떠냐에 따라서 또 6위도 탈환을 할 수 있는 모습인데, 네, 자, 이렇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고 있노라면 물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복제하게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네,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개념들 저희야 뭐 설명을 엄청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체감은 아무래도 좀 덜 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거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보지만 이게 제가 웬만큼 아는 것도 그냥 제가 머릿속에서 쓰거든요. 네. 이런 거 잘 몰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저도 또 지식백과 찾아갔고, 네, 또 복사해서 붙이는 입장인데요. 이거죠. 바이오 시밀러, 뭐 흔히 바이오 복제약이라도 하고요. 바이오 제네릭이라고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말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이게 보통 이제 제네릭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얘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드리면, 일반 의약품은요, 화학합성 제재로 저분자 화합물, 이거 잘 좀 머리 아픈데요. 네. 화학 이런 거 전공한 분들이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난 복제약품을 복제약, 영어로는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혹시 해외에서 이렇게 병원이나 가보신 분들은 딱 처방할 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딱 오리지널 약 쓰겠느냐 아니면 제네릭을 쓰겠느냐 딱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선택하고 아니면 약국에 가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아주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우리나라에 이제 구분돼 있죠.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약을 딱 바꾸려면 동일 성분도 꼭 의사랑 제가 알기에는 확인해야지 가능한 처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예. 조제해 준다. 또 그런 차이가 있다. 복제약과 제네릭의 복제약 제네릭 이런 것들은 일반은 오리지널의 상대방 제네릭이 되겠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똑같은 개념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워낙 바이오 의약품은 뭐냐? 동물 세포나 효모, 대장균을 통해서 어떤 고분자의 단백질 제품을 만드는 과정 거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이오 의약품은 동일한 공정을 제조하지 않지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비슷한 효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경우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로 인정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생약 같은 그런 개념이 될 거라고 저는, 예, 보고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의 복제는 제네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겠고요. 바이오 약품은 바이오 시밀러, 상대방 그런 개념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제약산업에서 복제약이라고 했을 때는 제네릭 얘기를 참 많이, 네네, 했었는데, 네네,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기술 개발도 더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네, 쪽으로 이제 비중이 훨씬 더 커진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바로 이제 대표적인 건 셀트리온이 말로 램시마 아닙니까? 램시마. 네. 뭐 많이 들었을 램시마인데요. 이게 오리지널 약이 뭐냐 그러면 바로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고요. 레미케이드는 소위 류마티즘 관절염을 해갖고 제가 사진까지 따고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이에요. 네. 존슨앤존슨의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인데 이게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성인 궤양성 대장염, 예, 의사도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에 쓰이는 거에, 네, 오리지널 상품이 되겠고요. 바로 이거랑 비슷하게 만든 것이 바로
시밀러 제품이 램시마다라고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 원리는 이렇고 시장 규모 등등 나오는데 여튼 이런 것들이 나와갖고 만든 것이 바로 램시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램시마에 대한 기대감이 뭐 네. 셀트리온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였는데 네, 네. 이게 이렇게 산업 얘기하는 거랑 근데 네. 또 주식시장 얘기랑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네. 증권사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아, 최근에 올해 들어서 나온 거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요. 보시면 1월 17일에 먼저 나온 게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썼지만 목표 주가는 23만 원을 달랑 제시하고 네, 있고요. 1월 21일 밑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 증권, 투자 증권인데요. 램시마 SC제형 가치가 선반영돼서 36만 원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굳이 따지자면 이제, 신영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신영증권에서 나온 거가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 가격대보다 위에가 있다. 예. 북극성이라는 딱 레포트를 제목인가요? 북극성은 딱 상당히 강한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40만 원 딱 제시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 실제로 보면 이제 목표 주가 평균은 25만 2천 원이 되겠고요. 제가 하나 그래프 한번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이 보시면 빨간 선이 목표 주가 평균이 점씩 올라온 겁니다. 근데 주가는 초록색이거든요. 쭉 올라서 주가가 지금 목표 주가 평균보다 위에 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목표 주가 많이 제시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목표 주가보다 비싸게 가 있고요. 목표 주가를 지금 위에 가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북극성 한 명밖에 없다라고 아, 예.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확실히 올해 네. 되면서 이제 이게 역전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가가 네. 훨씬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12개월 예상적 기준 PR이 76배. 물론 의미가 있다 없다 하더라도 76배면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뭐냐 네, 부담스럽죠. 6배, 7배 정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게 또 이제 더 대크고요. 왜요? 이제 바로 이제 레포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날이요. 삼성증권에서 쓴 레포트인데요. 바이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러면서 49만 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예. 2월 20일입니다. 유진증권이요. 압도적인 생산 능력의 효율성을 더했다. 그래서 목표 가격 51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또 KB나 뭐 삼성 이런 등등등등 얘기하고 또 38만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이 무려 165배. 165배. 그러니까 예. 뭐 계산도 잘 안 나죠. 그래서 목표 주가 평균이 48만 6천 원이 되겠고 아까 똑같은 그래프를 봤을 때 보면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캐파 이런 것들 기대감이 많고 또 해외에서도 좋게 보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JP모건 예. 이런데. 그리고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레포트까지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하여튼 목표 주가 평균과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뭐 이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증권사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괴리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네. PR이 165배면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고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식들이 있단 예. 말이죠. 그렇지만 주가는 올라가는데 판단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자신 있으면 레포트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애널리스트조차 판단이 잘 안 쓰니까 레포트가 적다라는 것을 일본 기본적으로 바탕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주식을 두 개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네. 한 종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총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동호회 이런 열심히 활동하고 예. 잘 알아요. 보통 애널리스트보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있는 지식이나 그런 친구들이 주식 투자해서 작년에 1년 동안 300% 올랐거든요. 셀트리온이 네. 이런 거 갖고 수익이 나는 거다. 매일매일 보면서 차트 보면서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겠느냐.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차트 보고 매매 단기적 뉴스에서 했던 사람들 우선 테마색이 어떻게 돼서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 돈을 벌었겠냐 보면 버는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100명 중에 한 명이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건 또 정말 확신의 주식이다. 이게 맞다 틀리다.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악이 없거든요. 예. 맞고 틀림이 없겠지만 다만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만 제 수준에서 일반적인 주식을 보는 증권가의 시각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랑 종목이랑 상관없이요. 고령화라든가요. 고령화에 대한 사회 그리고 장기 복용하는 투자 어떤 약들이 늘어난다 말이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면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 이런 것들을 많이들 달고 사시는 병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요즘 보면 유병 장수 시대를 가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을 없앨 수 없지만 그걸 케어하면서 그냥 유지하기 때문에 약이 많습니다. 다만 그런 약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유럽, 우리나라도 일부 그렇지만
약값이 비싸지는 사회적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릭이라든가요. 시밀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셀튼이 얼마나 돈을 벌지 특히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성공할지 신라젠 성공할지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네. 아, 만약 안다면 FT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겠으나 그걸 아는 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이거 무조건 된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지만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사는 거란 말이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176배, 80배를 일반적인 증권사,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근거가 없이 이거 증권사 한 군데서 얘기했다고 이게 무조건 맞다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섹터가 분명히 된다는 시각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과 제가 캐럭 300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캐럭 300이 코스피 200보다 헬스케어 섹터 비중이 5.9%포인트가 많습니다, 지금.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는 커지는 건 분명하고 이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만약 그거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개별 종목은 살 수 없지만 이거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아 이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지만 이거에 동의하신다 그러면 펀드나 ETF가 답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코덱스 헬스케어 ETF가 있습니다. 예. 슬림 씨 제가 코드 번호도 이렇게 친절하게 불러드리면 266420입니다. 266420의 심볼인데요. 네. 여기 10개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 들어있는데 이 10개 종목이 뭐냐면 셀트리온 들어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라젠, 한미약품, 바이오로메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메디톡스, 유한양해, 한미사이언스, 셀트리온 제약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 예. 이 안에. 이 한 주식을 정말 잘 찍어갖고 신라젠을 사갖고 몇백 프로 그런 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렇지만 그런 자신 없는 분은 이런 거가 답이다.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요. 1년 동안 셀트리온 300% 이상 올랐어요. 네. 맞죠? 더 좋죠? 그렇지만 코스닥은 30% 올라갈 때 코덱스 헬스케어는 106% 올라갔거든요. 제 이거 파란 선이 지금 ETF 선인 거죠? 파란색이 ETF죠. 예. 106%가 제가 이거 갖고 왜 주식을 하냐? 이거 갖고 난 주식 안 하겠다 그러면 다른 걸 열심히 찾으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그만큼 공부하시고 신라젠 공부하시고 바이로메드를 더 공부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걸 사시면 되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고 웬만한 분들은 저를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드나 ETF가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론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변동성에 대해서 혹은 너무 많이 올라서 혹은 잘 몰라서 종목을 찾기 힘들다면 ETF가 답이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